오늘도 평범한 랭겜을 돌리고 있는 만년골따기. 아, 이번에 뭐를 해볼까? 뭐 할지 모를 땐 현재 제일 사기 때문인 곡궁을 재워줘야죠. 아, 곡궁 너무 멀리인데? 인피라도? 못 먹을 감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대검을 먹어주도록. 아, 눈물이야. 아, 개맛 없어. 아,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켄치벨트 오히려 좋아. 어, 나쁘지 않나? 이번 패치로 슈퍼 떡상하기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포병대 녀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콜키가 메인 딜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 시너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판 대포함 해보고 싶은데. 이성 켄치가 찍히는 걸 보니 각이 살짝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누? 당신아! 어? 뭐야? 이거 뭐냐? 캐시를 구석에 몰아넣는 두 마리의 담켄치. 살려주세요. 승상신TV 레알수위 실화냐? 진짜 역겹다, 역겹어. 슈퍼 역겨움으로 3년승을 땡겨버리고 도착하는 초밥집. 꿀키, 인피, 라위. 필요한 템은 오지기 많았지만 연승의 여파로 찌꺼기만 남아버린 초밥집. 킹절 수 없이 벨트를 집어 켄치를 한층 더 역겹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와우. 그리하여 이어지는 슈퍼 연승. 진짜 역겹다. 자기 자신이 봐도 너무나 역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요즘 너무나 핫한 만당대. 아무리 역한 두꺼비라 해도 고물 이길 순 없는 노릇. 자, 다음 켄치 이성을 잡기 위해서 먼저 구인스 스택부터 쌓아줘야 합니다. 그 뒤 궁시전으로 추가 체력을 얻어준 다음 세 번째 공격마다 터지는 패시브를 이용해 두꺼비 그위를 완성해주면 끝! 신데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해? 뭐야 이거 잠깐! 맘바! 두 번째 증강의 시간. 무려 무지개 증강이 있던 상황. 하지만 축제 등엔 딱히 필요 없는 것들만 떴군요. 이럴 땐 아껴뒀던 그 녀석을 꺼낼 때입니다. 돌리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이 증강체. 현소? 이럴만 해도 경험치를 주는 미친 증강체의 등장. 이제 레버 안 쳐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14기 증강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우연히 3대 500 형님까지 등장. 형님 잠깐 쓸까? 잠깐 형님으로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던 트럭이 갑자기 자빠졌습니다. 무슨 상대를 만났길래 했더니, 와 이거 빗비늘이네. 벌써 이다스를 뽑은 빗비늘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뭔가 쎄해서 용 대가리를 들여다봤더니 여기 구빗이다. 아,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구빗에다가 지금 빌드업도 개좋은데. 알고 보니 빗비늘 상징을 두 개나 들고 있는 10톤 트럭이었습니다. 와, 짤막했던 6연승 천하가 끝나버리고 우승은커녕 순방도 벅찰 것 같은 이번 판. 하지만 벌써부터 포기할 굴따기가 아니죠. 근데 진짜 포병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날지 쓰는 애를 포병으로 따는 거지. 구빗늘의 날지 쓰는 챔프를 포병대의 광역대로 따낸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자빠져있는 만년골따기. 초밥집에선 정말 운 좋게 곡궁을 한 번 더 집어주고 돼지들 좋아죽는 거학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거기다 두꺼비 배를 갈라 우리 형님 갑바까지 끼워주겠습니다. 일탱 드가자! 이번 등은 또 요즘 핫한 폭풍 리신데. 하지만 우리 오유 형님께서는 이미 딜라인을 파고들었고 주먹 한 방에 점심 3인분 나가매기는 우리 형님. 체력 2000 넘니? 그래. 체력 3000이 넘는 피대지지만 과학 오유행님이면 가뿐하게 접힐 수 있습니다. 아야. 갑자기 불안해진 전투. 살짝 힘겨워하는 우리 형님을 위해 반칙이라도 저질러야겠습니다. 오유형 주먹이라도 하나 더 줄게. 회피하면서 새끼 피감자. 현명한 소비 덕분에 이제 랩업 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이자가 생기는 족족이 리로를 돌려버리는 골따기. 조련사까지 넣어주면서 점점 포병대에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아유예. 나이스! 슬슬 이성작도 맞춰가고. 오유형! 그렇지! 오유형 멱살 캐주어 게임 중반을 가까스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마지막 증강의 시간. 증강 한 번 더 주이소! 한 번 더 주이소! 조져버린 마지막 증강. 그나마 1티어인 태블판이라도 선택해주고. 왔다. 드디어 등장해준 축제의 왕. 바로 템을 갈아주고 이번 상대는 피드지 볼베대. 과학으로 행복사 시켜주겠습니다. 아직 볼베한테는 어림도 없는 일성 코르키. 이다스 쓰잖아. 이다스 원팀 체제인 코르키 덱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 3비늘에서 나온 템은 결단력 있는 투자자. 이 템을 띄고 있는 챔프가 7번 죽을 시 다이아몬드 손이라는 템으로 교체가 됩니다. 체력이 66% 그리고 33% 때 두 번 무적이 되는 분야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팀 체제에 매우 걸맞는 아이템. 이다스가 7번 죽을 때까지 존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덱은 아까 그 사기치던 빗비늘 대. 마지막 증강에서도 빗비늘을 뽑은 이 미친 사기꾼. 당장 신고해 당장. 아, 야 이거 왜 왕관이 벌써 나왔어 얘. 어떡하냐. 이제 4라운드인데 이건 역사에 기록될 사기꾼입니다. 다이의 손으로 근데 왕관 한번 버텨지지 않을까? 진짜 기적같이 한번 버텨지지 않을까? 하지만 한무긍장 골따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존야 시간 동안 나르는 직원을 버텨낼 수 있을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런 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저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돌아온 초밥집. 야 다 못 먹었어. 인생 망했다. 먹어야 되는 모든 템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 인생 망했다. 그나마 운 좋게 먹어뒀던 뒤집게. 벨트로 수호자라도? 짬통에 넣어 이다스 탱킹
실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딜템 덕분에 움직이 똑과 맞는 골따기. 마지막 희망은 보물용에서 코르키 풀템을 맞춰주는 거. 여기서도 못 맞추면 진짜 인생 쫑나버립니다. 한무리 롤 중 심상치 않은 상점에 등장. 장갑을 두 개나 들고 있기에 충분한 재료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가자. 이건 뭐 참치. 드디어 코르키 풀템을 만들어주고 삼성 대기 중인 진키에게 남은 복원도 끼워주겠습니다. 슬슬 이성작도 다 마치고 이제 다이아 손까진 이다스가 네 번만 뒤져주면 완성입니다. 이가 사람이야! 유튜버가 사람 된다! 우리 이다스 덕분에 겨우 연패에서 벗어난 골따기. 8레벨을 달성하고 드디어 삼축제 4포병 콜키 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덱한테도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덱은 14기 만당덱. 아, 얘 진짜 이기고 싶다. 방가게 거학까지 있으면 이거 충분하나 진짜. 남들 다 사기치는 그런 덱을 뚫는 게 진정한 골따기의 신념. 테카이! 버텨! 진정한 테카이 강으로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다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만당이 사람 된다! 와, 너무 안 죽잖아 진짜로. 여태껏 핵박대를 넣었지만 아직 튼튼한 만당. 진짜 개사기 덱입니다.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크롬산도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격을 해내는 우리 콜키. 드디어 철벽 같은 볼벨을 뚫어냈. 오이 아하. 아, 진짜 안 죽네 저거. 이제 다이아 손까지 단 두 판. 살려줘. 딱 두 판만 버티면 역전의 발판입니다. 이번 덱은 핏빈을 X됐네. 나는 지금 남은 피는 14. 진짜 조졌습니다. 죽는다 죽고 말 거다. 초밥집에선 콜키를 위한 지크를 집어주고 드디어 다이아 손까지 단 한 판. 여기로 돌아다이야 그만. 이다스가 딱 예쁘게 한번 죽어주고 다이아 손까지 뽑으면 진짜 의림도 없다 상식아. 죽자 죽자 죽자. 버티지 말고. 아, 다스야 제발. 개같이 살아남을 거야. 개같이 살아남을 거야. 개같이 살아남을 거야. 아예. 이씨 존나 버티네 이 새끼. 마지막 인원은 고밸류인 바드를 넣어줬습니다. 와, 근데 시너지 개 알찬데? 최종 시너지가 너무 편안한 콜키대. 현소 덕분에 빡리롤로 어느새 포르키는 6마리. 하지만 다스쉑 덕분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다이아소. 이럴 땐 비장의 꼼수를 써야죠. 핏빈을 템은 기물을 뺐다 꽂으면 템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택은 그대로 6스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두가 시작될 때 다시 이 템을 집어주고 누가 봉지 중에 특히 직전 녀석한테 넣어주는 것입니다. 꺼져 나야 나야. 드디어 뽑는데 성공한 다이아이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발. 14기 볼베라는 매우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원딩 자스 두 잇. 전령 라운드에 돌을 박고 기적같이 인피를 가져온 전령. 하지만 이미 풀템인 코르키. 아, 이거 진키 주자. 자적 있잖아. 마침 자석 제거기가 있어 바로 뽑아주고 템을 더 예쁘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나른직원 조이. 하지만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이아손 무적 판정으로 날지를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른직원 가이. 버텼어 버텼어 진짜 버텼어. 아, 제발 한 번만 더. 아, 못 버텼다. 사실 첫 번째 직원을 버틴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싸움 진짜 모릅니다. 대보동 미사일 발사. 아, 내래 임무를 끌장대고. 뭔지 소포동 미사일 발사! 야! 나이스!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겼다! 만들어낸 골따기. 제발 꼬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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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키. 이코 하나가 있기에 꼬르키 하나만 찾아내면 미친 삼성 탑건 꼬르키 완성입니다. 아, 한 마리 남았는데. 본보적으로 심각한 뇌정지가 와버린 만년 골따기. 난리가 나버린 채팅창. 하지만 시작돼버린 전투. 소나 갈라고? 아, 맞네 소나 있었네. 이제 와서 저딴 표정 지어봤자 늦었습니다. 이거 지면 잠 못 잔. 이번 상태는 14기 만당돼. 설상가상으로 소풍까지 쳐맞는 콜키. 제발 제발. 아, 아, 이다스 잘한다. 안 뚫린다 안 뚫린다. 자, 이다스에게 다이아 손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에게 구인수가 있... 만당! 나이스! 가자! 가자 어부 여성어. 이쁨도 잠시 어수선한 채팅차. 삼성조이라고? 뭔데 이거? 삼성조이 근데 뭐 별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긍정한 골따기는 끝까지 긍정파워로 직진합니다. 소나가 대가 이거 CC만 잘 걸어준다면? 정말 운 좋게 첫 직원을 다이아손으로 버텨내고 두 번째 직원까지 버텨낸 기적의 파. 나이스 저 버텼다 버텼다. 거기다 소나공의 정신까지 나간 조이. CC 잘 걸으면 돼? 삼성 꼬르키라면 정말 기적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공성 왜 이래 미친놈. 왜 왜 기절 좀 풀어봐. 기절 좀 풀어봐. 왜 이래 움직여 제발. 뭐하는 게. 아 진짜.